자, 오늘 차량 스타리아입니다. 스타리아. 지금 오시면서 연비는 7.6km 찍었고요. 신차량이니까 차량이 또 어떻게 좀 바뀌는지. 일단은 예전에 저희 모터브레인즈 제품 2019년도이기 때문에 라파 플러스 원하고 뭐 플러스 에너지 접지하고 뭐 이런 것만 좀 하셨었는데, 오늘은 저 신제품으로 해서 라파 플러스 원은 이전 장착하면서 나머지 제가 봤을 때는 유속증강기 탄포인트 하고요, 그 다음에 고스트알파 배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, 고객님하고 상담해 봐서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세팅값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지금 좀 밟아 볼게요. 뭐 신차량이니까 차량 나가는 데는 뭐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은데요. 지금 초반에 굶주 현상이 확실히 있습니다. 현상이 있고, 과속할 때 엑셀레이터 페달을 좀 많이 밟아야 되네요. 그리고 엑셀 떼었더니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. 조금만 더 타볼게요. 지금 저기 74km에서 뗐는데 엑셀 뛰니까 지금 막 계속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자, 뒤에서 땡기는 것 같이 속도가 확 줄고 있습니다. 이제 살짝 또 밟아 볼게요. 60km 하나 지나서 1차선 들어가서 좀 한번 밟아 볼게요. 지금 거의 풀악셀 개념 했더니, 그리고 딱 떼면 뒷땡김이 딱 느껴지면서 속도가 급격하게 줍니다. 자, 요런 현상이 분명히 좋아질 거니까 고객님한테 보고 들어가서 말씀드리고요. 지금 엑셀을 뗐을 때 항속주행이, 뒷땡김이 딱 생기면서 항속주행이 거의 뭐 밀고 나가질 못합니다. 암만 해도 스타리아가 CC에 비해서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. 일단은 스타리아 뭐 신차량 대부분 요런 단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객님은 뭐 2019년도, 그러니까 벌써 한 4년 전, 5년 전에 오셔가지고 장착을 했던 고객님이신데, 원래 일요일 날 오신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오늘 다시 방문을 해주셨네요. 내부는 뭐 엄청 넓고 괜찮습니다. 스타리아 꽤 괜찮게 나온 차량 같습니다. 근데 일단은 좀 엑셀레이터 많이 무겁고요. 그거는 이제 뭐 저희 제품을 장착하면 바뀌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속증강기 탄 포인트 한 뭐 스로틀하고 터보에 한 두 개 정도 하고요. 이것도 뭐 2000cc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몇 cc인지 가서 여쭤볼 거고요. 저희 고스트알파 배기는 1000cc 기준 표준이 한 4장 정도를 권하고 있고, 그럼 2000cc만 8장 이 정도로 권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뭐 그냥 배기관을 도배하다시피 장착하신 저희 뭐 소위 말해서 골수팬 고객님들도 계십니다. 근데 뭐 그렇게까지 저는 권하지는 않고요. 그분들도 처음에는 뭐 CC 표준형으로 했다가 올 때마다 계속 4장 이상씩 추가 장착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다 해주세요, 그래서 소음기까지 다 도배한 차량들도 유튜브에 올렸고요. 고스트알파 100이 출력면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여성 운전자분들도 뭐 얼마 전에 남편 장착한 거, 캐딜락 장착한 거 운전해보고 깜짝 놀래서 이제 사모님 차량까지 가져오셔서 다 하셨던 분도 말씀하셨지만, 여성 오너드라이버도 저희 제품을 장착하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고, 저희 그 모터브레인즈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요. 일단 최소 상담하고 4-5일 전, 늦어도 2-3일 전에는 전화를 주셔야 스케줄 관리가 됩니다. 그거 꼭 예약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하시고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 주시면 꼼꼼하게 작업을 완료할 거고요. 저희 모터브레인즈는 일단은 장착 전에 차 상태를 갖다 먼저 점검을 하고요.
장착 전에 차량이 어땠는지 점검을 하고 장착 이후에 또 차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고객님하고 같이 운전하면서 또 테스트 주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고객님들이 바쁘시다고 하면 저라도 꼭 테스트 주행을 해서 차량이 바뀐 걸 확인 후에 차량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작업 시간은 뭐 적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, 뭐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2시간, 2시간 반, 3시간 잡아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손이 아주 많이 가거든요. 그런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들어가서 고객님하고 간단하게 이 차량이 어떤지, 불만이 뭔지 그런 걸 상담한 이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장착 후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